폴리그롯의 미래 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리누의 2021년 3월 예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 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로 인근의 발린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그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매달 다음 달 사건을 예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 달 후에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작 후에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2월 예언을 먼저 보시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연히 예지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감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021년 2월 예언의 높은 적중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키에서의 지진이 피해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2월 23일 사레이에서는 5.7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백 개의 일본 기업이 재무적 위험에 빠지며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양책을 마련하고 시장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2월달 271개의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였고 거의 월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대만 총통이 위험에 빠지며 폭풍이 국가를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바이든 취임 후 2월 4일 미국 함정이 대만 해협을 항해하였고 양국 간의 긴장이 강화되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실업과 폭력 그리고 한파와 눈보라가 국가를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1월과 2월 아시아 혐오 범죄는 503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주는 영하 38도, 텍사스주는 영하 18도에 한파가 강타하였고 미국의 14개 주에서 한파로 정전이 발생하였고 1억 5천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터키에서 공격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2월 14일 쿠르드 반군단체인 파르티야 까르케란 쿠르디스탄은 터키의 민간인 13명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7.0의 강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2월 10일 바갈 알람 인근에서는 6.3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필리핀, 남북한, 중국, 일본에서 발생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2월 8일 필리핀 폭우로 한 명이 사망하고 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폭우와 홍수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라오스와 베트남을 강타하여 산사태와 이재민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2월 4일 말레이시아 떠박강에서는 수천 명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신도들에 대한 공격으로 시위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저는 태국에서 미얀마인들을 고용하여 공장을 운영하였는데요. 미얀마의 시위는 태국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2월 28일 프라이웃 찬우차 총리에 대한 퇴진 시위가 진행되어 33명이 부상하고 22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고열과 폭우, 홍수가 평온함을 뺏어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2월 7일 우뜨라칸에서는 201명이 실종되는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인이 사망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2월 5일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코네티컷에서 사망하였고 관련 소식은 국내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폭우로 여전히 댐 붕괴 위험이 있으며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2월 19일 신장 지구의 크라마이에서는 5.0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세리누의 2월달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세리누의 예언이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4만여 건의 정보를 분석하지만 40여개 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3월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2월에도 신장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터키에서는 추가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PKK의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의 폭우와 홍수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2월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폭우로 15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토네이도 피해가 보고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가뭄과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저는 구글이 있는 본사가 있는 마운틴뷰에서 거주했는데요. 이 지역은 지중해의 기후로 2, 3월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지역적 편차는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총기 공격이 발생하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1월과 2월에도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봉쇄와 코로나 스캔들에 개입된 정치인에 대한 시위가 전 세계로 확대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특정 업주들의 시위가 있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많은 사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2월에도 6.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폭우가 홍콩, 대만, 필리핀을 강타하고 필리핀은 지진 피해까지 겹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태풍이 플로리다와 캐리비안 베이 지역을 강타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폭발 사고로 20명 이상이 사망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고요. 프랑스와 스페인에 대한 공격 계획이 진행되고 정치인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 스페인 열차 테러와 2015년 프랑스 동시다발 테러는 이슬람 원리주의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유명 인사가 사망하며 큰 공격과 사망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이 공격은 정치적인 공격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에서는 쇼핑센터에 화재가 발생하고 버스 내부에 테러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참고로 태국 국민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뿐만 아니라 트럭을 개조한 썽따우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폭우가 베트남과 스리랑카를 공격하여 많은 사망과 손실을 가져온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강력한 폭발이 있고 대만과 중국에 긴장이 강화된다는 예언도 있는데요. 차이잉원은 2월 8일 중국에 설날 축하 인사를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중국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문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라오스와 방글라데시에는 가뭄이 농촌 지역에 손실을 가져온다는 예언이 있고요. 이라크에서는 공격이 발생하여 15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리누 루스의 2021년 3월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